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51번째 도시는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도시,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해상왕국,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 바다의 지층을 뚫고 솟아난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 만들어진 타원형의 섬입니다. 제주도의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 북쪽의 삼성혈이라는 새 구멍에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는 삼신이 솟아난 것이 제주도의 시조가 됩니다. 이 삼신 중 가장 강력했던 고을라 왕이 탐라국을 세우고 탐라국은 한반도와 분리된 독립된 국가로 약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탐라의 뜻은 섬을 뜻하는 탐과 나라를 뜻하는 나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섬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주라는 지명은 1402년 조선 태종 시대 탐라가 조선에 편입되면서 처음으로 불리게 됩니다. 건널제, 고을주를 사용하여 바다 건너 큰 마을이란 뜻으로 제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섬 중에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섬입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67만 8천 명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수입니다. 이 중 제주시에 49만 명, 서귀포시에 1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면적은 1833.2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홍천군보다 넓으며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보다 약 5배 정도 더 넓은 면적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의정부시를 모두 합친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한라산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위쪽은 제주시가 위치해 있고 아래쪽은 서귀포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습니다.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행정구역인 제주도가 되었고 분리와 동시에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두 개의 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으며 과거에는 바다에 나갔다가 죽는 남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삼무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 도둑이 없었고 힘들면 돕다 보니 거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없으니 당연히 대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름을 한자로 풀이하면 은하수를 당긴다는 뜻으로 은하수를 붙잡을 만큼 높은 산을 뜻합니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다음 날에는 물이 차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란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로 제주도 면적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제주도의 경제규모는 지역 내 총생산이 20조 원으로 경기도 이천시,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의 주요 산업은 어업 위주의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의 3차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2차 산업은 빈약한 편이지만 제주도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바로 생수입니다. 화산지대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현무암층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걸러진 깨끗한 지하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여 생수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 2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국내 여행 분석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도시 역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한 해 약 1,500만 명이 넘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제주도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가볼 만한 곳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제주도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제주 동쪽에 위치한 성산일출봉과 우도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분화구 중 유일하게 바닷속에서 폭발하여 만들어진 수성화산입니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신양해수욕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도는 제주도 최동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명칭은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기차나 전기자전거를 렌트해 섬을 한 바퀴 돌면 서빈백사, 비양도, 건멀레 해변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 여행도 한 번쯤 가볼 만한 여행지입니다.
화산 섬인 마라도는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바람을 맞으며 간단히 산책하기 좋습니다. 섬 중앙에 몰려있는 중국집에서는 톳이 올려져 있는 마라도의 특별한 해물짜장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해수욕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협재해수욕장과 금릉해수욕장은 수심이 낮아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제주도의 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상권은 제주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노영동 상권입니다. 노영동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와 호텔, 면세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개장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1600개의 객실을 자랑합니다. 서귀포시에서 가장 큰 상권은 중정로 일대입니다. 이중섭 거리와 매일 올레시장, 중앙 로터리까지의 거리입니다. 관광지구인 중문에도 상업시설이 많으며 서귀포 신시가지에서도 이마트 서귀포점을 비롯한 약간의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제주시는 두 개의 주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주 공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1도동과 2도동을 포함한 구 제주 주거지가 있으며 공항 남쪽에는 노영동과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 주거지가 있습니다. 구 제주에는 제주시청이 있으며 신제주에는 제주도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제주 주거지는 도시계획이 구 제주보다 잘 되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인기가 많은 주거지역입니다. 신제주 주거지인 노영동은 제주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제주 관광의 중심지인 서귀포시도 두 개의 주거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귀포 제1청사가 있는 동홍동, 서홍동 일대와 혁신도시가 있는 강정동 일대입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강정동 일대가 최근 생긴 주거지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생활환경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약 67만 명으로 지난 10년 전에 비해 17% 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서귀포에 영어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 국제학교가 잇따라 유치되면서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사하는 인구와 제주사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유입된 인구로 인해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인구 증가율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의 유입은 제주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신규 취항이 어려워진 제주 국제공항의 수요를 분산할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 신공항의 건설입니다. 후보지로는 성산읍 일대에 약 5조 원 규모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연간 2,500만 명을 수용할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섬,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